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자취한끼. 맨날 자취한끼만 하나? 오늘의 요리는 김치전입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전이 갑자기 땡기는데? 그래서 김치전을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아주 초간단으로 김치하고 통조림 햄하고 밀가루 끝. 아, 설탕도 조금, 물도 다 집에 있죠? 있죠?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김치를 만능 가위로 김치를 다 조사놨어요. 딱 오늘은 두 장, 세 장? 세 장? 나올 정도? 저랑 룸메랑 딱 먹을 양 할 거예요. 김치는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근데 김치전에 나는 김치가 좀 크게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그거는 본인 취향이잖아요. 취향에 맞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기는 굳이 꽉 안 짜도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밀가루 넣을 거예요. 중력분 쓰시면 되고요. 밀가루는 김치 양보다 조금 많게. 김치가 지금 한 컵 반 조금 안 되거든요. 종이컵으로 하면 한 꽉 채워서 한 컵하고 조금 남을 거예요. 밀가루는 한 컵 반 정도 넣었습니다. 오늘 가위는 이모 끝. 국자가 어디 숨어 있어서 숟가락으로 할게요. 우리 집 김치가 조금 시다, 시큼하다 그러면은 설탕을 한 큰술 아니면 반 큰술. 소금 간은 따로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김치를 꽉 짜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안 하는데, 김치를 꽉 짜거나 아니면 한번 씻을 경우 그러면은 소금 간을 해주세요. 먹어봤을 때 자기가 조금 싱겁다면 간장을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짜게 안 하려고 저는 소금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물은 밀가루와 일단 동량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밀가루 뭐 반죽할 때 말씀드리죠. 물은 한 번에 넣지 말고 일단 딱 준비한 거에 절반만 물을 넣고 섞어봐요. 국자가 어디 도망가가지고 숟가락으로 할게요. 그래도 한참 부족해. 그러면 남겨놓은 거에서 또 거기에 절반. 왜냐면은 반죽 같은 거는 물을 조금 많이 넣었네? 그러면은 밀가루 더 넣어야겠다. 양이 그래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넣는 것보다는 봐가면서. 저는 딱 준비한 거 다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좋았어. 오늘은 꽉 안 짰으니까 간을 따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치를 씻어 넣을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안 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다시 나오는데 오늘은 고춧가루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완전 빨간 김치전 있잖아요. 막 파는 그런 것처럼 완전 새빨간 거. 그럼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전이라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하는 전도 있는데 고추장 넣는 집도 있더라고요. 반죽은 끝났는데 여기서 오늘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짠! 통조림 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딱 먹을 만큼만 하니까 절반만 사용할게요. 통조림은 개봉했으니까 너무 오래 드시지 마시고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드셔야 돼요. 통조림에 안 넣어도 되는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저는 넣는 겁니다. 옆으로 그냥 잘게 잘게 썰어 대고, 이거는 자기 맘이에요. 뭐 진짜 파는 데 같으면 이렇게 좀 햄이 보이게 큼지막하게 쓰는 게 좋겠죠? 오늘은 집에서 먹을 거니까. 살짝 두툼하게. 완전 가는 채는 아니고 저는 채를 쓸 거예요. 반죽에다 넣을 게 아니라요. 불을 켜고 기름은 두 숟갈 정도? 부친 게 또 기름이 넉넉한 게 맛있어요. 저는 바삭한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약불일 때 반주먹 정도 살짝 볶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반죽이 안 넣잖아요. 이제 햄이 기름에 튀겨지면서 그 통조림 햄에 있는 그 약간 좀 맛있는 것들? 약간 그 햄맛 있잖아요. 이런 게 기름으로 싹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에다가 전을 부치면 되게 맛있겠죠.
이게 응용 방법이 베이컨. 베이컨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고기 구울 때 그 음식점에서 파는 약간 훈연한 그런 향을 낼 때는 베이컨 기름에다가 고기를 구워도 좋거든요.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면 잘 모양을 잡아주세요. 내가 김치전을 반죽을 위에다 붓겠다 하는 정도로 모양을 가운데다 해주시고 김치전 반죽을 그 위에다가 붓는 거죠. 이게 딱 이게 두 개 나오겠네요, 여러분. 두 개. 그래서 햄이 덮이도록 잘 펴줍니다. 너무 센 불 말고 은은한 불에서. 뒤집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바로 뒤집죠? 그러면 다 찢어집니다. 도전! 으악! 뜨거워! 성공. 뜨겁긴 했어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햄이 콕콕콕 박혀있죠? 햄을 절반은 반죽에 넣고 절반은 이렇게 해도 돼요. 반죽에 넣는 건 좀 얇게 써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뒤집을게요. 오! 자, 이제 불 끌게요. 짠! 완성! 망 같아서는 기름에 딱 완전 튀겨버리고 싶어. 쌀가루 해가지고 기름에 진짜 튀기듯이 하면 진짜 맛있는데. 햄 더 넣을걸. 그래, 내가 만들어 먹는데 뭐 그냥 햄 많이 넣으면 되지 뭘 아낀다고. 저는 딱 간이 간장 안 찍어 먹고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역시 김치전은 신김치로 만들어야 돼. 네, 이렇게 초간단하게 김치전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역시 햄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근데 햄보다는 베이컨이 더 맛있는데 통조림 햄은 제가 자취 처음 할 때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한 건데 집에 있는 재료 뭐 아무거나 그냥 고기 삼겹살 넣어도 맛있고 오늘은 햄이 캐리한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오늘 자취 한 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